작전 수행 중인 미국의 특수요원들. 그들의 타겟은 공포의 독재자 코털. 이 변태 새끼를 잡기 위해 미국의 최정예 요원들이 투입되었지만 매복 중인 그의 부하들에게 모조리 붙잡히고 말죠. 이에 미국 대통령의 결정은 은퇴한 전설의 군인 토퍼 할리를 데려오는 것이었죠. 그는 퇴역 후 태국에서 지하 격투 선수로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오? 동요하지 마시오. 그의 오늘 상대는 야스오. 바람과 같지. 경기장에 들어서자마자 숨쉬기도 힘든 기선제압이 펼쳐지고 토퍼도 이에 질세라 지리는 개인기를 선보이죠. 살짝 꿀렸다 생각한 야스오는 주먹에 무시무시한 못을 장착해 사일러스로 변신합니다. 그것을 본 토퍼는 보기만 해도 지릴 것 같은 비틀즈와 젤리를 붙여버립니다. 바로 이어진 자강두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치열한 대결 끝에 결국 토퍼는 금기된 필살기를 사용해버리고야 말죠. 이어서 그의 인생을 조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쯤 돼서 안 나오면 섭섭할 그 전개법. 갔다 올게! 어제만 해도 암투장의 격투가였던 그가 수도원 생활을 하고 있는 지리는 개연성. 그런 그를 정부 요원들이 찾아옵니다. Oh, who are they? She's CIA. The other man's an extra. 친절하게 주요 인물들도 설명해주고 These men have taken a supreme vow of celibacy. 배경을 차지하고 있던 수도승들도 묘사해주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벌써부터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은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어서 허들스톤의 설득이 이어지는데 We want you to go with him, Topper. Why me, ma'am? Because you're the best of what's left. 비싼 친구였죠. We've got to take care of our people. 하지만 장관의 동료애를 이용한 설득. 튕기는 게 거의 제갈공명급입니다. I don't want it. 결국 그들은 토퍼 영입에 실패하고 떠나버리죠. 그리고 뜬금없이 이어지는 토퍼의 과거 회상. 그에게도 아주 행복한 나날이 있었습니다. Kiss me like you've never kissed me before. 안 돼! 한편 그 시각 이라크 코털의 수하들이 포로 중 한 명을 고문 중입니다. 그런데 Sign here, initial here, here and here. 은행인가요? 하지만 끝내 사인을 하지 않는 참군인에게 그들은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고문을 시전하죠. 하지만 그는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통에 익숙한 이유는 다음날 TV에 나온 포로의 모습을 본 제갈공명은 곧바로 대통령에게 찾아가 작전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숙박하려는데 갑자기 분위기 원초적 본능. 내 눈앞에 곧바로 기사를 불러 아파트로 향하는데 운전기사가 아니라 촬영기사였죠. 카메라에 이어 망원경, 심지어 팝콘까지 대령합니다. 셔터를 올리자 우사인 볼트로 전직하죠. 다음날 아침 Where are you? My arm's asleep. No, something else. My leg too. 지리게 로맨틱한 토퍼의 멘트. I've fallen for you, Topper. 이 미친년. 아니, 허들스톤은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토퍼의 마음속엔 아직도 옛사랑 라마다가 자리 잡고 있었죠. 그녀와의 아름다웠던 마지막 이별이 I cannot go with you or ever see you again.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하지만 추억을 뒤로한 채 지휘소로 출동하죠. I'm Commander Arvid Harbinger. 그곳에서 기존 지휘관과 허들스톤의 신속한 인수인계가 이뤄지고 Lieutenant Harley and I are in charge now. Any questions? No, ma'am. 속전속결로 출동 준비를 마칩니다. Topper!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토퍼와의 이별에 I'd like you to take something of mine with you. 허들스톤이 그에게 남긴 선물은 점. 그렇게 타이타닉 뺨치는 애틋한 이별을 한 뒤 몇 분 후 도착한 작전 지역.
처음으로 마주친 적을 전설의 군인답게 손쉽게 처발려버리죠. 그런데 결투를 벌이던 사람은 다름 아닌 옛 연인 라마다입니다. 그들에게 길을 안내해주기 위한 비밀 요원이었죠. 할 말은 많지만 갈 길이 멀었기에 곧바로 출발합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밀림과 정글, 그리고 가정집을 지나 어찌됐든 지나 준비된 배에 탑승하죠. 어렸을 적 ADHD 치료를 못 받은 토퍼놈은 배에 구멍을 내던 중 그녀와 못다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를 매몰차게 버렸던 그녀가 이곳에 다시 나타난 이유는, 그리고 도끼병 1급인 토퍼는 이미 늦었다며 다시 받아주지 않겠다 통보하지만 그녀는 제대로 처맥여주죠. I'm still married today. You're joking. I'm not. 그때 갑자기 들이닥친 경비선. 회원들은 곧바로 토박이 낚시꾼 행세를 준비한다. 일촉즉발의 긴장되는 순간. 보기만 해도 끔찍한 갯지렁이었지만 투철한 희생정신으로 1차 위기를 넘기고, 2차 위기는 아주 무난하게 좆된 것 같은데 지리는 기지를 발휘해 2차 위기도 극복해버리죠. 그렇게 무사히 넘어가나 싶었는데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고 바로 전투가 이어집니다. 토퍼는 전설답게 모두를 먼저 탈출시킨 뒤 혼자서 루시안에 빙의하죠. 총알이 정말 산처럼 쌓일 정도로 갈겨줍니다. 그리고 수류탄 하나를 까더니 컬이 뺨치는 정확도로 마무리하고 탈출에 성공하죠.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m에서 뛰어내리는 모형탑 훈련. 이 정도면 무조건 즉사인 가볍게 일어나고 그저 경미한 상처 하나로 커버칩니다. 어? Oh, look. I'm cut too. 누나, 이 친구도 치료가 필요한...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적진에 도착한 토퍼 일행은 잔인무도한 무기들로 차례차례 적들을 소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검문색 폐기를 마스터한 강적을 만나게 되죠. 순식간에 화살을 모두 소진해버린 토퍼의 선택은 치킨 들어간다! 영화 못말리는 람보는 93년도에 개봉한 전설적인 병만 영화인데요. 람보 시리즈를 패러디한 코미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성공했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께 여쭤보시면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었는데 솔직히 지금 봐도 충분히 웃긴 것 같습니다. 메인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주변의 끊임없는 병만 요소들을 보는 맛이 쏠쏠하고요. 진짜 무슨 온갖 영화들을 다 가져다가 우스꽝스럽게 패러디하는데 이런 B급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우진아! 네!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어? 내가 이제부터 이 우진의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소리를 내었어? 나다 이 씹새끼야.